아이 키우는 엄마들, 애기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토피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좋아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제목은 멀티온 아이제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충북 메이커스 창간 4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충북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충북 메이커스가 앞으로도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대한민국의 심장부 충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지역사회의 등대로서 더욱 왕성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충북 메이커스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경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 메이커스의 유튜브 방송 충북 메이커스 TV가 3구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군으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9일 오늘이죠. 3탄 마지막 순서로 군소정당 후보군에 대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을 조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또는 시대교체를 내걸고 있는 군소정당 후보군으로는 정의당의 신장식 변호사와 국민의당의 김영문 윤량사천 노평집중국장이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종대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지만 그가 탈당 후 경기도당에 재입당한 것과 낙마와 별다른 활동을 지역에서 하지 않은 것을 들어 측근들은 지역 출마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청주 상당선거구 재선거 유력 후보군으로는 신장식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신 변호사는 법무법인 민봉 변호사로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회찬 재단 이사, 2019년 7월까지 3년여간 정의당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과 TBS 신장식 신장기업 진행자로 친정부 친민주당 발언과 행보를 유명한 분인데요. 앞서 4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 6번을 받으면서 정의 없는 정의당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청주 상당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는 김현문 윤량사천 우편 집중국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은 5.6대 삼선 청주시의원으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청주 상당선거구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습니다. 청주 미연이 고향으로 청주상고와 청주대를 졸업하고 총동문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자전거타기운동연합 충북본부장, 직지화토론회 회장, 충북웅변연합회장을 역임했고 현 충북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전신인 청주시민회의 직지찾기운동본부 초대 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경제신문 충북메이커스의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당이 원하면 출마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국민의당과 다른 당에서는 참 훌륭한 분들을 좀 출전을 시켜서 진짜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지도자가 필요한데요. 우리 국민의당은 사실 그러한 준비를 미리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께서 대통령에 출마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전 조직이 대선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다른 당과는 좀 다른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만은 또 지역민들의 그 목소리를 충북 청주에서 중앙에 전달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방의원 출신들이 국회의원 된 데가 있었고 또 그분들이 막 일을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중앙에 가서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지역민들의 그 어려운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점을 이걸 중앙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고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 우리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예를 들어서 대청댐 같은 경우에 그
무슨 어떤 규제사항만 지금까지 갖고 있었지 그 규제를 좀 해제해 주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하지 못했거든요. 또한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우리 상당구에서 이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역과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국가에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앙당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준비가 그동안에 그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그 정리해가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 국장은 일자라는 국회의 사례를 들며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억울한 사정과 또 어떤 법률의 한 조항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 개정하려면 법을 발의해가지고 개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것도 자기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대다수 법률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게 지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태년 의원님이 발의해놓은 아주 좋은 법이 있어요. 그거를 무조건 통과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그걸 나쁜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그 지역 현안 때문에 제2경부고속도로 때문에 서울에 가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세 부류였습니다. 한 부류는 서류를 이만큼 가져간 우리 같이 갔던 일행들이 이만큼 싸놓고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보라고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옵니까? 그러면서 듣는 둥 마는 둥 그 어려운 사정을 하는 그런 부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류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재선이 다음 선거에서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정리를 받아가면서 정리를 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포인트를 다시 설명해주고 이런 자료는 다시 좀 요구합니다. 또 이런 자료는 우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게 국회라는 게 아주 무슨 투성이에요. 보면은 양당의 간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원들끼리 저는 시의원할 때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 집행부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중요한 사안이 발생돼가지고 막 그 언쟁이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에는 잠깐 쉬었다 하자.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과정에서 점심 같은 걸 먹으면서 우리가 실질적인 대화를 합니다.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을 해요. 감정을 섞인 게 아니라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저쪽에서는 그렇게 맞다. 그럼 그 절충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절충안을 가지고 그 법인 뭐 조례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내 당은 무조건 옳고 내 당 상대 당은 무조건 싫은 것은 아니잖아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여자분인데 그 국회 그 의원실에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나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막 서류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분이 뭐 광역자치단체장도 나왔다가 뭐 안 되긴 했지만 야 진짜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저분같이 저렇게 열심히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캐션마크를 다룰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세 번째나 첫 번째 얘기한 사람은 첫 번째는 아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정도로 그 지역 주민이나 관계 그 자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첫 번째 그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그 듣는 것이 저 사람 개인의 의견인지 아니면 어떤 그룹의 의견인지 아니면 국가 전체에서 봐야 될 의견인지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가 해야 될 의견 같으면 국회 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그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가 공청회를 하는 걸 못 봤어요. 그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다 위법적인 돈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일들을 진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이 한 명이 가서 받아 이야기해봐야 담당자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고 회피하고 또 갖다 얘기를 했어도 그거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들을 의원이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더 압축시키고, 전문가들이 또 주변에 전문 의원들이 쭉 있잖아요. 압축시키고 법을 반영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다 포함을 해서 딱 자료를 내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저는 진짜 국회의원이 되면 딱 한 번은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선거를 끌어온 민주당은 당원당규상 귀책사유에 대해 폐기한 변명보다 차라리 깨끗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선주자 지원에 전력하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편이 보다 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 청주시 상당구의 국회의원 재선거가 발생됐다는 데 대해서 우선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힘을 모아서 그 당선을 시켜주셨는데 선거법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선출하게 된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요. 그러나 또 안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충북 메이커스의 인터넷 방송이죠. 유튜브 충북 메이커스 TV와 함께 내년 3구 대선과 치러지는 청주 상당선거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서 자천타천 그런 데 보는 인물 후보군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